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기 보석 같은 요 아이들 햇볕 받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또 여러분들에게 자랑질 하려고요. 자랑질 안 아니고요.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기 참 좋다.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. 저희 집 대표적인 하월시아 새 삼형제랍니다. 의외로 잘 이쁘게 잘 자라고요. 또 자구도 옆에 봐요. 또 자구 내줬죠. 자구 내서 지난번 나눔할 때또 보내드리고 또그 사람 거기 가서 또잘 자라겠지요. 착해요. 자구도 잘 내고 또 예쁘고 무난하고 여기 봐요. 햇빛 받으면 여기에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랍니다. 요 아이는 레추사. 발음이 좀 어렵죠? 요 아이는 도도손이에요, 도도손. 보석처럼 정말 예쁜 도도손이에요. 제가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들여서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자구 달아주고 자구를 떼서 또 키워도 또잘 커요. 제 친구한테도 줘서 또잘 자라고 있고요. 지난번에도 또 보냈는데 거기서도 잘 자랄 거예요. 애들이 무난하고 착한 나이예요. 또 이렇게 투명하고 너무 햇살 바라게 할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정말 예쁘죠? 가까이 가볼까요? 가까이 가면 더 예뻐요. 신비로운 다육의 세계입니다. 얘는 수정이에요. 수정. 수정 정말 수정처럼 맑고 예쁘죠? 작년 봄에 분갈이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올 봄, 올해는 그냥 분갈이 안 하고, 그냥 지나가야 되겠어요. 올해 분갈이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. 예쁘죠? 정말 예쁘죠? 신비해요. 수정이랑 도도손 두 아이가 특히 더 투명하고 예쁘거든요.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키워봐도 무난하고 햇볕 안 타고 좋은 것 같아요. 사철 베란다 안에서 지내는 아이고요. 이 레추사도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. 자구도 잘 달아주고 우짤하지 않아요, 베란다 안에서.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삼형제만 보여드릴게요. 다른 아이들도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예쁜 하월시아 종류 키워볼 만한 하월시아 종류랍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즐겁고 행복하세요. 늘 행복하게 살아요.